다음은 완드 툴입니다. 흔히 마법사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포토샵에 있는 마법사 지팡이와 비슷한 기능입니다. 완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, 모드는 주변에 몇 개의 포인트를 체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4개의 점만 체크할 것인지, 8개의 점을 체크할 것인지. 일단 8개의 점 체크를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스레숄드를 얼마나 많이 줄 것인지, 시그널 차이가 얼마 미만인 것까지 넘쳐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일단 스레숄드를 20으로 주겠습니다. 그리고 점을 하나 찍으면 주변에 스레숄드의 차가 20 미만인 애들을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ROI를 잡아줍니다. 셀렉션을 잡아줍니다.